할렐루야. 하찮은 순간에 실수해서 끝을 잘 못 맞춘 분들 있죠.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능력을 받았고 대단한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일지라도 끝을 못 맞추면 자기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저도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만 아무리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줘도 여러분이 그 말씀 안 받으리면 이거 다 소용없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저의 이 수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것이 돼버려요. 제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어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는 자를 우리 앞에 보여주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잠깐 아차 방심하는 순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세상으로 눈 한번 살짝 돌리는 순간에 치고 들어오고요. 생각을 살짝 내준 순간에 돌아오고요. 뭔가 이 가슴에서 아 외롭다 하는 마음 하나만 먹어도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 경험에 그래요. 전신갑 집어야 되고요. 무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귀한 일 많이 한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끝이 비참해진 사람 있고요. 또 너무 잘 나가서 교회가 커져가지고 아주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진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 얼만큼 많이 했냐가 아닙니다. 얼만큼 말씀을 많이 아냐가 아니고요. 얼만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열왕기상 13장의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매일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요. 금방 그 은혜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말로 유혹할 때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하고 그 탁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주님은 은혜이신지라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죠. 솔로몬이 어땠어요? 여러 번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바로 회개했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딱 성령께서 깨닫게 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 그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요. 주님께 물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실족할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죄를 지는 거 순간에 져요. 순간에 감정 따라가다가 짓고요.
잘 하려다가 또 미혹받아서 짓고 죄를 져요. 그런데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주님께 묻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늘 묻고 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면 물어도 주님이 대답해 주는 걸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셔야죠. 그걸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시든 꿈으로 주시든 아니면 설교 속에서 주시든 아니면 음성으로 주시든 주시라고. 근데 때로는요 전혀 예수님도 안 믿는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세요. 발람 나귀를 통해서도 말했잖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혹 실수를 해서 실족을 해도 어딘가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바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에 끌려다니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주신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고 주님 음성을 늘 들으시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다 보는데 목사님이 딴 짓을 해. 딴 길로 가자 그래. 그러면 저 따라오시면 안 되고 저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 길 아닌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그래요? 그러고서는 다시 기도해보죠. 그러고 또 딴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성령 음성으로 듣고 나는 고집부리지 말고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 고집부리고 안 따라간 왕들이 있잖아요. 다 성경에 이거 다 써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다 저희들한테 알라고 써준 글들이에요. 이게 다 본보기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다시금 우리 새롭게 재정립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시금 재정립 제2의 도약 하십시다. 제가 왜 제2의 도약이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제2의 도약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제2의 도약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이 세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셔야 돼요. 몰라요. 잘 못 들어요. 그러면 기도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또 이 얘기를 했냐면 주의 종들이 아까도 설명을 약간 드렸지만 이제 사역이 거반 끝나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시킬까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나이가 이거니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맞춘 다음 스텝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2의 도약을 꿈꾸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이제 끝났어. 아니 이제 쉬면서 죽을 날만 기다려. 아니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 물으시고 제2의 도약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